고장남. 갑자기 특별히 준비한 걸 마음을 준비해왔습니다. 준비한 건 화장하고 머리 메이크업을 준비했고요. 예. 저는 프로필 촬영으로 알고 왔는데 제주 촬영인지는 몰랐어요.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고요. 네. 하루에 3끼만 먹고. 네. 오늘 사진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어저께 술이 무척 먹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촬영은 준기랑 병원이랑 잘하는 것 같아요. 제일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해야 되나? 옛날부터 준기 씨가 사진 찍는 것과 포토샵에는 굉장한 일가견이 있었어요. 준기 형이 제일 잘 찍지 않을까요? 그 평소에 셀카도 제일 많이 찍을 거고. 신준기? 뭐 막 이러면서 막 뭐 잘하니까. 다 잘 못할 것 같긴 한데요. 예, 그 중에도 그래도 아무래도 카메라를 많이 찍어본 경훈 씨가 좀 잘 찍지 않을까. 먼 산 보는 거. 저는 그냥 표정이 그냥 이렇게 좀 썩소하고 있는 그냥 진지한 표정? 뭐 우리 같이 못 찍는 좀 초보들은 뭐 팔짱을 이렇게 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은 거를 이제 좀 활용을 하면 조금. 제가 살짝 이쪽이 잘 나오는 것 같아서 살짝 이런 식으로 고개 좀 돌려요. 뭐 보통 사진 찍고 있으면 이제 멈춰야 되니까 뭐 이제 같이 하나 둘 셋 찍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이렇게 찍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앨범이 한 1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. 그동안 또 이제 음악적인 색깔도 맞추느라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앨범입니다. 되게 신중하게 준비한 결과물이니까 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느낄지 또 그리고 저희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을 어떻게 담아낼지 같이 그런 데에서 많이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즐겁게 많이 들어주시고요. 이번 앨범도 이번 앨범이지만 또 저희는 이번 앨범이 끝나면 다음 앨범 또 준비를 시작할 거라서 이 다음 앨범부터는 조금 더 저희가 빠르게 밀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또 앨범 발매하면서 이제 연말 콘서트도 이제 계획 중이니까요. 많이 많이 와주시고 새 앨범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번 앨범도 아까 전에 또 거의 다 된 걸 들어봤는데 좋더라고요. 저는 좋은데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계속 좋은 음악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함께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또 락인 분들 항상 너무 감사하고 오랜 시간 또 응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벌써 이제 데뷔한 지 15주년이 지났고 그동안 함께 해주신 락인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할 마음이고요. 연말 콘서트에는 작년보다 더 즐거운 마음으로 더 밝은 분위기에서 공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저희를 또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락인 분들에게 3기 여러분들도 1년 한 해 동안 또 저희와 소중한 추억 많이 만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